입증되고 진출은 이념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찾아내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몇 분 모시고 12분이 함께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핫산을 통해 나진하게 전달하고 왔습니다. 1박 2일의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참 감개 무량했습니다. 저희가 도망강역이라는 첫 번째 역에서 하차해서 입국 주소를 받고 나서 버스를 타고 나진까지 갔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나진항까지 바로 기차로 가고 싶은데 여기서 내리라고 그러냐 했더니 그 복합계도 54km가 나진 핫산간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철도 임대료 문제 가지고 나진 콘트라스와 북한 당국과의 갈등이 아직 있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게 합의가 안 돼서 도망강역에서부터 나진항까지 철도 이용을 못하고 그래서 내려서 저희가 버스로 한 시간 정도가 넘게 시골길을 달려서 트럼프 입장에서 유엔 제재 해제 없이 나진핫산에 미국 단독 제재를 해제한다면 그것이 김정은의 비핵화 과정을 보다 촉진시키는 일종의 당근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좀 이루어져야 저는 9월 12일 날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는 4차 동방경제 포럼에 그 회담에서 뭔가 실질적인 진전이 나오려면 미국의 나진핫산에 대한 단독적의 해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목담은 건 무역 전쟁이죠. 본질은 패권 경쟁입니다. 직후체제에 누가 최고의 강자가 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 바로 뒤에는 반드시 뒤따르는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국제운송회로를 누가 지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 다양한 국제운송과 관련된 갈등은 곳곳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약한 부분을 치고 가서 대륙과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내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라시아 공간에서 펼쳐지고 있는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상응할 수 있는 생존 전략을 짜기 위한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국경이 뚫렸습니다. 그토록 긴 국경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사이 국경 제어 중심으로 통로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에 푸틴의 신동방 정책이 추진되면서 둘 사이의 국경을 서서히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거대한 국경 지역에는 긴장이 감돌고 있지만 과거 비교한다면 상당히 많은 여객과 화물이 움직일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류 수송의 포텐셜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을 경유해서 남으로 연결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북 철도 연결해서는 동해선이라든가 경의선을 통해가지고 이게 경의선은 이제 중국과 연결되고 TCR로 연결되고요. 동해선은 TSR로 연결되기 때문에 원터치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이나 러시아하고의 현재 이제 그 CCR나 TSR을 하려고 그러면 국제물 협력체계가 좀 구축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운임에 대해서도 좀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이라든가 러시아 같은 경우도 통관 절차가 좀 복잡하고요. 그런 부분을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철도 물 그 네트워크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필요한 뭐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향후에 좀 해서 극복해 나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 물류 쪽에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사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민간 사업, 민간지 자체적으로 하면 리스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주저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가 좀 나서서 정책금융이라든가 보험 이런 걸 좀 마련해 주고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 쪽은 블록트레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피트 컨테이너를 6킴대기를 채우지 않으면 출발이 안 되고요. 물량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걸 보낼 수 있는, 단독으로 보낼 수 있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삼성이나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위해서는 통합물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방물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 인력이 사실 부족합니다. 저희들도 이게 대부분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쪽은 좀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기에 대한 전문의들 저희들이 보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라도 그 다음에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등 물류 거점 항만이라든가 철도 이런 거점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앞으로 이루어져서. 다음 이제 중국 유럽 화물 열차 시장 전망인데요. 무슨 이제 보조금 의존도가 있고 해상 운임 하락에 따른 뭐 수요 감소 등 부정적 요인이 좀 존재를 합니다만 중국 정부의 철도 사업 활성화 정책 지속하고 연선 국가라는 얘기는 그 TCR이 지나가는 모든 일체 국가를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64개국이 TCR하고 연관된 국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선 국가로의 라오스 확대 이유로 당분간 시장은 계속 지속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가 CJ 대한통화에서 굉장히 그 중요하게 보는 것은 연선 국가입니다.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주요 생산 국가와 철도 운송 활성화비 7기 도시 개발을 계속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 중국, 유럽 3개국을 연계한 유라시아 인터미널 서비스, 리드타임 포스트 최적화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경협, TK를 연계 등 향후 대북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국방물류의 천병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게 저희의 효과입니다. 에어와 항공과 오전의 중간 정도에 되는 리드타임, 운송타임을 가지고 있지만 가격은 에어보다 훨씬 더 싸서 5분의 1 또는 뭐 20% 수준으로 퍼스트하게 효율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션은, 물론 이제 노선마다 좀 틀리지만, 오션 대비해서 약간 2배 정도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상으로는 2주 이상이 이제 단축이 되기 때문에 빨리 회전을 요구하는 보호와 같이 생각하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방물류를 구축하는 국가들은 그야말로 백위권 국가들입니다. 근데 이게 인프라가 취약해서 이런 게 아니고요. 인프라보다도 더 취약한 것은 뭐냐면요. 통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정보가 교류가 된다든지 정시성 이런 것들은 더 형편없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북방 물류를 연결해서 갈 수 있다고 했을 때 유일하게 지금 available route는 TSR밖에 없습니다. TSR을 제외하면 사실상 인프라가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고요. TCR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1대1로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뚫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통관 측면에서 여러 번 가야 되는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북방물류에 있어서 러시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1대1로 벨트앤로드 정책 때문에 오히려 이 중간에 있는 중앙아시아가 더 부상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하드웨어 인프라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TSR, TCR 실제로 쓸 수 있는 업체가 몇개 없고요. 북극 항로는 사실 아직 많이 먼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서 과연 국방물류 쪽에 인프라 투자 기업이 있는가, 또 거기 서비스할 기업이 있는가라고 본다면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규모의 투자의 규모뿐만 아니라 볼륨이라든지 이런 물통량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워낙 많은 기업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국 물류 서비스 역량, 뭐 디지털, 스마트 이런 게 결국 대한민국의 역량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가는 것이 어떻게 됐는가라고 해서 아주 짧게 스마트 얘기는 아주 짧게 말씀드리는데요. 현재 이 글로벌 물류 서베이에서 나온 결과인데 말입니다. 당신들이 물류회사들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이 단기적으로 어떤 성장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과거 같으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왼쪽 위에 있는 경쟁을 통해서 상대방 물류회사의 물량을 뺏어오자, 아니면 다른 산업으로 진출을 하자, 아니면 지역을 확장하자, 이런 전통적인 방식의 제로섬 게임 얘기를 했다 그러면 물류 서비스 자체를 디지털 스마트화해서 전혀 없던 새로운 방식으로 재가공을 해서 가는 데 가장 관심이 많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물류 회사들의 얘기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그야말로 로봇을 쓴다든지 뭐 이런 물류에 로봇이 들어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